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 337페이지 봐주십시오.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자, 크게 이제 저당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저당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보시면 민법이라는 데에서 저당권이 민법에 정해진 담보물권을 법정담보물권 이렇게 부르고, 법정담보물권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이세 가지를 이제 민법 법전에 정해진 담보물권이라서 법정담보물권 이렇게 부르는데, 등기는 이 법에 정해진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담보물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치권은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면은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길 지나가다 보시면 건물에 빨간 낙하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쓰셨죠. 그러면 그 건물을 갖다 지어줬는데 그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안 갚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그러면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따로 중복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권이라는 것도 담보물권인데 질권도 등기를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권은 동산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토지 건물 국가의 전산 기록인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공시하는 거지,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공시를 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질권도 등기할 수 없다면, 법에 정해진 담보물권, 민법에 정해진 담보물권 세 가지 중에 등기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저당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저당권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 저당권에서는 먼저 저당권의 객체를 아셔야 돼. 저당권의 객체라는 법률 용어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어떤 물건에 성립되느냐가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저당권은, 자, 토지에 성립되고 건물에 성립됩니다. 토지에 성립될 수 있고 건물에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만들 수 있고 건물이라는 물건에도 저당권 만들 수 있다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저당권 하나는, 저당권이라는 게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하나에 대해서 저당권 하나 성립 가능, 건물 하나에 저당권 하나 성립 가능합니다. 이걸 일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해석한다면 토지 건물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서는 절대 저당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200제곱미터라면 200제곱미터에서 동쪽에 10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담보 설정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1,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1층, 2층 부분만을 갖다 목적으로 담보 설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법률 용어로 일부라는 법률 용어를 쓸 겁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 한동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는 저당 설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자,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담보 잡는 걸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이 무엇이냐? 그걸 저당권의 목적 법률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를 담보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재산의 처분 권능을 담보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제 권리가 무엇인지 볼게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저당 잡을 수 있고, 지상권을 저당 잡을 수가 있고,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능을 처분 권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거죠. 만약에 지금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려주세요. 그럼 1억 빌려주는 채권자, 빌려가는 채무자. 그러면 1억을 갖다가 갚겠다는 능력을 채권자에게 제시를 하면은, 채권자가 1억 당신 뭐를 믿고 빌려줘? 1억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돈을 갖다가 나중에 갚겠다는 능력을 제시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너한테 빌려을 당신에게 빌려오는 돈을 갖다 반드시 갚겠다는 능력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걸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법률용어로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담보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신용을 갖다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 1억 반드시 갚을 거걸랑 1억을 갚는데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그걸 반드시 갚겠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게 내 친구가 부자야. 내 친구를 담보로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대보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연대보증.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1억 빌려오는 을에게 빌려온 돈을 갚겠다는 능력을 병이라는 사람이 나 갚으니까 걱정 마. 내 친구가 1억 못 갚게 되면은 내가 당신한테 돈 갚아줄게. 그걸 부진정 연대 채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인적 담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친구가 없다면 자신이 가지는 재산을 갖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자신이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가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권능이 있죠. 요거를 이제 채권자한테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면은 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이제 담보 잡는 걸 저당 잡는다 법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갑의 토지에 이 땅을 사용하는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전세권자, 지상권자, 병, 지상권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권, 지상권을 병이 가지고 있고 땅은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땅을 쓰고 있는 지상권자, 병, 땅을 쓰고 있는 전세권자, 병도 을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자, 5천만 원을 빌려주세요. 자, 5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당신을 뭐를 믿고 빌려줘? 이렇게 이제 채권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산의 처분 권능을 당신에게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지금 병이 가지는 토지의 지상권 전세권의 처분 권능을 채권자가 담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당 설정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 소유권을 담보 잡을 때를 저당이라고 한다면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 잡을 때는 법률 용어로 소유권을 담보 잡을 때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사용하도록 돼 있냐면은 권리 저당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용어가 저당권이라는 법률 용어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 용어가 나오냐? 저당권이라는 법률 용어와 권리 저당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데 저당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요 앞에 수식어가 무엇을 소유권을 저당 잡을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고 소유권을 저당 잡을 때는 소유권 저당이라는 용어를 생략하고 저당 잡는 소유권을 생략하고 저당권 이렇게 법에서 부르도록 돼 있고 소유권 아닌 재산권을 저당 잡을 때는 저당권이라는 법률 용어 앞에 소유권 아닌 재산권을 저당 잡는지를 저당 잡는 재산권을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상권을 저당 잡을 때는 법률 용어로 이 자리에 권리 이름을 써야 됩니다. 지상권, 저당권. 자, 이 자리에 전세권, 병의 전세권을 저당 잡을 때는 이 자리에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법률 용어가 세 가지 법률 용어 나오는 거죠. 저당권, 두 번째 지상권, 저당권, 세 번째 전세권,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을 저당 잡을 때만 소유권을 저당 잡는다는 뜻을 표시 안 하고 저당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 그러면 임차권 같은 경우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토지의 임차권도 재산권인데 임차권을 목적으로서는 절대 저당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 할 때는 반드시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그런데 지상권을 저당 잡을 때나 전세권을 저당 잡을 때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에 부기
같은 기록 저당 설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시험이 잘 납니다. 저당권 설정은 부기 등기로,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설정을,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꼭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 정도 이제 감 잡으셨으면 하나 더 마무리. 자, 저당권은 자 동일한 토지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을에게 저당 설정했죠. 그러면 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토지 소유권 처분 권능을 을에게 저당 설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의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채권자 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을에게 저당 설정해 준 그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저당 설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중. 동일한 토지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을, 을과 A, B 각기 다른 사람에게, 이 갑의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동시에 두 사람에게 저당 설정을 같이 해줄 수가 있느냐를 법률용어로 이중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중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그러면 자, 이 정도가 이제 꼭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 얘기를 아시면은 이제 요 저당권 이제 등기할 때 요거 아시면 됩니다.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 자,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이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양쪽을 다 정리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나갈 때는 필요적 정보를 눈으로 계속 봐나가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눈으로 익혔던 것만 필요적이면 눈으로 안 익혀진 건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기르시면 되는데 필요적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교재 여러분들 등기 기재례를 보시는 게 편한데 34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34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을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자, 이제 배운 거 이제 접근 들어가 볼게. 저당권 설정 고개 들어보세요. 저당권 설정이라는 건 소유권을 저당 잡았네 뭐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 잡을 때는 지상권 저당이라고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이라고 쓰도록 돼 있대. 지금 거기 기재되어 있는 건 요 하얀 거 소유권을 저당 잡았다는 뜻이네 뭐 이렇게 읽어 나갈 줄 아셔야겠고,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상관의 형광펜을 드셔서, 자, 이제, 채권액 형광펜, 채무자 형광펜, 저당권자 형광펜. 그 세 가지가 필요적 정보입니다. 예,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납니다.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저당 등기가 되게 되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 정보를 필요적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봤었죠. 첫 번째, 채권액. 자, 두 번째, 채무자. 자, 세 번째, 권리자.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뭐. 권리자. 이게 필요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제 눈으로 익혀주시기 바라고, 눈으로 익지 않은 건 전부 임의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되는데, 참고로 임의적, 저당권 등기만 해도 임의적 정보가 민법에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암기하고 그걸 눈으로 보려는 작업하시면 안 돼. 눈으로 안 본 건 전부 다 임의적이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등기부 기재례는 이자가 연 5%는 나올 것이죠. 그게 임의적 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당 설정할 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약정을 안 낼 수도 있고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약정을 한때만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임의적이라고 부르고, 반드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필요적 정보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교재 338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기록사항에 필요적 정보 세 가지 지금 본 거 나오죠. 채권의 기억, 니은 채무자 표시 됐고, 하나는 또 안 나왔네요. 저당권자, 권리자 표시 세 가지 필요적 정보였죠. 자, 그러면 디귿번에 나오는 거 변제기 이자,
지급 시기, 원본, 이자 지급 장소, 부합된 물건의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특약,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약정 등은 이를 있는 때 기록해야 된다. 이게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일이 열거한 것들을 여러분들 눈에 집어넣으라는 작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눈으로 안 봤던 것들은 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고, 니은번 보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정리해드렸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때는 부기. 그게 이제 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D급번. 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형광펜은 저당권 이전 등기죠. 자, 이건 왜 그게 형광펜이냐.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주등기에 의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지금 배우는 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 형광펜 취했으면 A번의 두 번째 줄 언제나 부기 등기 키워드가 보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번.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요 갑이 10번이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1억을 빌리고 갑의 토지 소유권을 저당 잡았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1억을 갑에게 받을 수 있는,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1억을 갖다가 갚지를 않으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경매 붙일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은 있고 저당권은 물권. 채권과 물권이 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채권을 갖다가 B라는 사람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채권에 뭐가 딸려 있냐면 저당권이 딸려 있죠. 그러면 채권을 B에게 넘기게 되면 이 채권에 딸려있는 저당권을 자기가 갖고 채권만 B한테 절대 양도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B에게 양도를 하면은 채권에 딸려있는 저당권도 반드시 같이, 이걸 같이 B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어 저당권은 원인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당권 요거 이전 등기라는 걸 지금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무슨 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는 거 배웠고, 저당권 이전할 때는 본인이 갑한테 받을 수 있는 1억 채권을 남기고 저당권만 B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 반드시 채권 양도 저당권 이전 반드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B번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B 담보 채권과 분리 처분 금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당권 이전할 때는 원인된 채권과 분리해서 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걸 민법의 법률용어로, 자, B번 보세요. 비담보 채권과 분리한 저당권 순위 양도 그에 따른 등기는 저당권의 부정성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 끝에 다 메모하세요. 비담보 채권과 분리 처분 금지. 비담보 채권과 분리 처분 금지. 민법 법조문의 법률 용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익히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십시오. 340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제 니은번 저당권 변경 등기가 있고 미은번 저당권 말소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거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하는데 밑에 핵심 문제로 이제 눈이 가보세요.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 문제였는데, 자, 요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대법원 판례를 갖다 등기 예규 법조문을 그대로 시험 문제 낸 겁니다. 실무 법조문을.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즉 이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이 갑의 토지에 지금 보시면 오케이 을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토지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병에게로 토지 소유권이 지금 넘어가서 현재 토지 소유권은 지금 병에게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주인, 현 토지 주인,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자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금 을의 저당권 요거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를 할 때, 요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는 원인에 따라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대법원 외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말소하고자 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을에게 빌려간 돈을 갖다 다 갚는 행위를 갖다 변제 이렇게 부릅니다. 변제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있고, 자, 담보 계약, 대출 계약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담보 설정 계약이 무효가 돼 갖고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담보 설정을 했으면은 원금이자 다 갚아 갖고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 뭐. 그게 이제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한다. 법률용어 이렇게 부르는 거고. 대출 계약이 무효가 돼 갖고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 요구하는 사람을 권리자, 말소해줘야 될 사람을 의무자, 법률용어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말소를 요구하는 사람, 말소해줘야 될 사람에서, 말소해줘야 될 사람은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구냐면, 저당권자, 을이 말소 의무자죠. 자, 그러면 말소 요구하는 사람은, 자, 두 사람이 있잖아. 현 주인이 있고, 전 주인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지. 변제를 원인으로 원금이자를 갖다 갚아갖고 말소할 때는 현 주인도 말소 권리자가 되고 전 주인도 말소 권리자가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등기 의규에 그대로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무효를 원인으로 말소를 할 때는 의무자는 똑같아. 을인데 담보대출 계약이 무효가 돼갖고 말소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냐면은 현 소유자는 권리자가 될 수가 있어도 전 소유자는 말소 권리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사례에 나온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풀어드린 겁니다. 지금 사례가 대법원의 등기유기 법조문을 그대로 사례로 낸 겁니다. 그게 문제 기출 문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걸 갖다 인용해 갖고 이제 등기관이 이제 출제를 한 건데 반드시 달라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놓고 나서 보시면은 그 문제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원금이자 상환한 행위 변제 원인으로 말소할 때는 현 주인, 전 주인이 다 몰수 요구할 수 있지만은 대출 계약이 무효가 돼 갖고 말소할 때는 전 소유주는 말소할 수가 없고 현 소유주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개념만 아시면 그 문제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요 정도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저당권 등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347페이지로 가보세요.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해놓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익권이 그 등기가 눈으로 보일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보이실 거고, 그게 용익권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담보권인 저당권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를 거기에 딱 구분해 놓은 이유가 시험에서 그걸 통으로 박스를 갖다가 사례로 오지선다로 출제합니다. 개별적으로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정보 이렇게 시험 지문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1번 지문, 2번 지문 그걸 섞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준비하시라고 거기에다 박스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꼭 형광펜 치셔서 구분 작업하셔야 돼요. 한번 다시 정리. 지상권, 땅 빌리는 등기지. 자, 그럼 땅 빌릴 때는 목적 범위라는 건 땅을 빌리는 목적이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건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빌리거나,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빌리거나, 수목 소유를 위해서 땅 빌리는 걸 목적. 근데 땅 전부 빌릴 건지, 일부 빌릴 건지를 정하는 걸 범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임의적 쪽은 눈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눈을 아닌 것 어떤 건 전부 임의적이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지역권.
통행하려고 땅을 빌리는 건지 물 끌어들이려고 땅을 빌리는 건지 조망권 확보하려고 땅을 빌리는 건지를 목적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승역지 전부 빌릴 건지 일부 빌릴 건지를 정하는 것을 갖다 범위라고 부르지. 이렇게 이제 해나가시면 돼. 그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어딘지, 편익을 제공한 토지가 어딘지, 유역지, 승역지 표시. 그걸 눈으로 이제 익히면은 임의적적으로 아예 처음서부터 눈으로 안 가시는 게 좋아. 내가 눈으로 한 번도 안 봤던 건 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제일 중요한 거 전세금 잘 납니다. 시험에서. 예. 지상권, 지역권 등기에선 땅 사용료 지료가 다 임의적 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눈을 살짝 봐주시면. 그런데 전세권 등기에서는 토지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인 전세금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가 있죠. 그걸 눈으로 잘 봐주시기 바라고. 저당권 등기에서는 지금 오늘 배웠던 거 채권의 채무자 꼭 익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권리 표시라는 건 요거야. 저당권 설정한다는 건 소유권을 담보 잡는데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담보 잡을 때는 권리저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소유권 외의 재산권, 지상권을 담보 잡을 거야, 전세권을 담보 잡을 거야라는 걸 신청서에 꼭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걸 권리의 표시라고 법률용어 부릅니다. 자, 그다음 꼭 하나 더 있네. 공동담보의 표시 있죠. 요거는 메모만. 거기에다 메모 뭐라고 해주시냐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 이렇게만 메모하시면 돼요. 공동담보 표시한다는 건 담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표시하는 게 공동담보 표시입니다. 이제 요 정도. 자, 임차권 등에서는 차임. 예, 그 정도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349페이지 보시면, 자, 349페이지 이제 각종 등기 절차. 자, 이제 요쪽 파트는 어떤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지 큰 구조를 그려 보고요. 자, 이제 이쪽 파트에 이제 나와 있는 등기가, 자, 우리 이제 등기가 등기 기록하는 데는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이제 등기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접근해 나갈 게 요겁니다. 실체 관계가 있고, 실체 관계 기록 내용을 등기소랑 관공서에 토지 건물, 자, 컴퓨터 전산 기록에 기록을 올려놓는 걸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는 이게 부합해야 되는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이 등기가 안 맞는 게, 실체관계와 등기가 안 맞는 범위가 두 가지로 갑니다. 일부가 안 맞느냐, 전부가 안 맞느냐.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지금 뭔 소리야? 자, 이제 보십시오.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등기라는 기록에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부동산 정보를 실체관계라고 하고 그게 국가의 토지 건물 컴퓨터 전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등기라고 한다면 실제 부동산하고 전산 기록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기록 내용 일부가 안 맞을 수가 있고 전부가 안 맞, 이거 연습이 이제 대시에 이 파트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이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겠죠. 실제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그 실제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맞게 등기부, 표제부에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기록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 토지하고 표제부의 그 전산 기록에 일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제 지목은 대인데 등기부 지목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다 안 맞는다 아니면 지목만 안 맞는다. 지목만 안 맞을 경우를 일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있죠.
90제곱미터나 12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실체 관계와 등기의 일부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다시 두 가지로 갑니다.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가요. 원시적일 때 경정 등기, 후발적일 때 변경 등기. 이렇게 구분만 하지 경정등기, 변경등기를 같은 법률용어로도 쓰고 구분해서 법률용어로도 이제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넓은 일부 변경하는 걸 법전에서 또 이렇게 써요. 법전 자체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변경등기 이렇게 부르고 그 변경등기 안에 또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가 있고 이게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등기는 원시적 일부 시정할 때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시정할 때 변경등기. 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또 합쳐서 법전에서는 변경등기. 이 변경등기와 이 변경등기가 아직 법전에 혼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전에 참고적으로. 이걸 구분해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 이 개념, 이걸 요 변경등기와 구별해서 이건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 그럼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에 경정등기와 변경등기가 있고 이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협의,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할 때, 불일치할 때, 일부가 불일치할 땐 경정, 변경, 변경등기의 대상이 되지만 전부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똑같은 걸 하나를 갖고 이제 해보는데, 자, 이 가문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자, 등기 기록에 을구를 이제 가야 이제 이해가 하기가 쉬워요. 을구에 전세권 등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전세권하고 전세권 등기 기록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전세권 실제 내용하고 전세 등기 기록 내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일부가 안 맞으냐, 전부가 안 맞느냐에 따라 전세권 등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전세권과 등기 내용이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 금액이 1억 2천인데, 등기부에도 전세 등기가 을구연로가 있다면 1억 2천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전세 금액은 실제 전세금 1억 2천과 다르게 1억 1천이나 1억 3천으로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하고 전세 등기 내용이 전부가 안 맞는 거예요? 전세 금액만 안 맞는 거예요? 금액만 안 맞으면 일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일부 안 맞는 전세 등기 기록에 전세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전세금에 부합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변경 등기한다는 법률 용어를 좀 익혀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자 전부는 이런 뜻입니다. 전세 등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세권이 있어야 전세 등기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이 없는데 전세권이 없다는 건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전세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 전세 등기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부적법한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대상이 됩니다. 또는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 등기 했어. 그러면 그 전세 등기한 전세권은 효력 발생하면은 영원히 존속하는 게 아니라 전세 계약 시정한 전세 2년 시간의 경과라는 게 발생하면 전세 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시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닌 시간의 경과로 전세권이 지금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 기간 2년 만료한 날짜부로 등기부의 전세권은 소멸한 전세권이 됩니다. 왜? 법률 행위로 시간이 경과했다. 시간이 경과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살아갖고 2년이 지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전세기간 2년 경과한 날부터 등기부의 전세권은 소멸한 전세권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전세권 등기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그 전세권 등기 전부 사항을 갖다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시정할 때냐 전부 시정할 때냐 일부일 때는 변경 전부일 때는 말소 또 연습해볼게요. 저당권 지금 배웠으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고 저당권 등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돈 빌린 게 1억인데 저당권 등기 안에는 1억 1000이나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부 일부 일부죠? 그럴 때는 변경.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되었습니다. 전부죠? 저당권 말소. 두 번째 돈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했어요. 그럼 나중에 원금 1억 저당권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소멸했죠? 그럼 등기부에는 저당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말소. 그러면 변경
말소가 자유자재롭게 여러분들의 용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출제하니까. 실증한계와 등기에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전부 부적법할 때는 말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죠. 이걸 그려야 되는데, 자, 요 등기사항이 일부 부적법한 사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그려나가는 겁니다. 일부 사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변경 등기가 첫 번째 어디 있냐면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사항의 일부 사항을 하자를 지정하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구 을구는 동일합니다. 갑굴구에는 재산권을 등기해놨는데 재산권제 인적사항의 하자를 변경하는 걸 등기 명의인 표시.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걸 권리. 그러면 자 여기에 변경등기는 갑굴구의 변경등기는 법에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 자체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두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세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법에서 구분합니다. 자 이제 요 구분 작업을 이제 보시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느냐? 교재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기재례가 없을 거예요. 먼저 봐주셔야 될 게 간부터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교재 362페이지 봐주세요. 362페이지 읽어 나와 있는 게 지금 딱 하나를 지금 그려놨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놓고 접수가 있고 우측에 등기 원인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전세금액 1억 3천 전세 존속기간 전세권자 이렇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들어보시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되고 나서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안에 일부사항을 고칠 때 일부사항을 고칠 때를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그 어떤 사항의 일부를 고치느냐에 따라 법률 용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전세권 합의한 내용의 일부 사항을 고칠 때를 권리 변경이라고 부르고 전세권자에 관한 사항이 거기 전세권 등기 안에 보시면 전세권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권자 성명이 김갑동님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전세권자의 주소가 나와 있죠.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로로 묶어보시겠습니까? 세로로? 세로 묶어보시고 이 법률 용어를 쓰셔야 돼. 세로 묶는 그걸 그 전세권자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걸 법률 용어로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법률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해요. 전세권 등기 후에 그 세로로 묶은 전세권자 성명 김갑동님 전세권 등기하거나 그게 바뀌었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이름을 개명했다는 겁니다. 법원 가서 그다음에 전세권자의 주소가 있죠.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그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지요. 그걸 변경하러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세로로 묶었던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항 아닌 위의 사항이 있죠. 위의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전세 존속기간이 있어. 전세 금액이 있어. 그거에 관한 사항 일부를 고칠 때를 법률용 뭐라 부른다? 권리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전세권 설정 등기 안에 일부 사항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항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법에서 구분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죠. 등기 명의인 표시냐 권리 변경이냐 감을 잡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그런 감 잡았으면 2번 저당 설정이 있고 3번으로 보세요. 등기 목적란을 보시라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써있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등기 1번 등기명인 표시 이렇게 해놨어요. 1번 전세권 변경해놨어요. 1번 전세권 변경했다는 건 지금 전세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쓸줄 모르면 이 시험을 여러분들 지문을 접근을 못합니다. 똑같은 권리등기 안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뭐로 구분된다? 권리 변경. 이거 한번더 이제 우리 감 잡아보죠. 연습해보자는 거죠. 우리 앞에 저당권 등기 했던 거. 341페이지 우리 봤던 거 다시 그거 갖고 연습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1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론으로 가시면은 저당 설정 등기 되면 그 안에서 저당권자 엄가부,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오죠. 그걸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고 나서 그 저당권자 이름 엄갑부님 저당권자의 주소지 그게 바뀐다는 거지요. 그걸 바꿀 때를 무슨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고 나서 저당권 등기 명의인 표시 위해상 채무자나 이자나 채권액이죠. 그거를 이제 변경하는 걸 권리 변경. 거기 권리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저당권 변경. 그러면 저당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저당권 변경 등기가 있고 좀 전에 거 전세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렇게 구분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362페이지로 오시면 자, 이제, 변경 등기가 이세 개로 있다는 걸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공부해놔요. 워낙 분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경 등기 하나만 갖고도 이론만 한 50페이지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험용으로. 그러니까 크게 스케일링을 갖고 감 잡는 연습으로 이걸 공부하셔야지. 이걸 미시적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일부 고치는 거다, 변경 등기는. 일부 고치는 건 땅의 부동산 표시해놓은 상의 일부를 고치는 걸 무슨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재산권 기록해놓은 게 갑구 을구인데 재산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걸 등기 명인 표시. 재산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걸 권리 변경.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걸 꼭 잡으셔야 돼. 이거 못 잡으시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워낙 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시험에서는 큰 내용은 아닌데 출제 비용이 높지는 않은데 공부하는 내용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변경 등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감잡기 연습으로 지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 이세 개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요거 되시고 나면은 자, 이제 갈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토지일 경우는 토지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변경하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읽었고,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일 때는 건축물의 소재나 건축물, 지번이나 건축물 종류, 건물 구조, 면적 바꾸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르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집중.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중.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데, 그 중에서 면적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중에서 면적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법률용을 또 따로 만들어 놨어. 법전에서. 뭐라고 만들어 놨냐면 분합 등기라고 만들어 놨어요. 분합 등기. 그러면 이 번지수를 찾아야 돼. 분합 등기는 무슨 등기이다? 이거를 찾아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중에서 면적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따로 떼어낸 법률 용어가 무엇이다? 분합 등기라고 읽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꼭 잡아야 돼. 여기서 못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분합 등기가 어딘지 이걸 먼저 잡고 갈게요. 분합 등기는,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분합 등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분합 등기 정리할게. 자, 여러분들 교재 354. 상세
상단에 핵심 체크 나오죠? 354페이지 핵심 체크에. 예, 거기에 분할과 합병의 법적 의미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죠? 거기 이제 눈구정해 보시면 5번지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번지 100제곱미터를 측량해갖고 5번지하고 5의 1번지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요거를 분할 이렇게 부릅니다. 분할. 그러면 분할되면 종전에 5번지 토지 표제부에는 면적이 100에서 자, 그 밑에 5번지는 분할이 돼버리면 50제곱미터로 면적을 줄이는 변경 등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의 1번지는 종전에 없었는데 5번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 땅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새로 땅 만들어진 등기기록 5의 1번지는 등기기록을 새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개설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분할 옆에다가 쓰셔야죠. 면적 감소했다가는 거기에는 5라고 숫자 쓰시고 5번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면적을 감소시켜주고 토지의 형성 등기기록 등기부 개설 거기에다가 5의 1 이렇게 숫자 써두시면 되겠죠. 5번지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면적을 100에서 50으로 줄이는 변경 등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5의 1번지는 종전에 5의 1번지라는 땅이 없었는데 5의 1번지라는 땅 등기기록을 새로 만들어주는 개설 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읽어나갈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 단계 더 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지와 5의 1번지가 있었는데 두 개의 땅을 갖다가 5번지 또 하나로 만드네. 요거를 합병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합병하면은 합병 합필되면은 면적 증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면적 증가했다가는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자 플러스 오른쪽엔 토지 소멸 나오죠. 토지 소멸은 몇 번지가 소멸되는지 숫자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되지. 5에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5에 1번지 필지 토지가 소멸했으니까 5에 1번지 필지 토지 등기기 전산기록 사용하는 걸 없애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폐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들어보시면 시험에서 그걸 뭐를 묻느냐. 등기기록을 새로 만드는 행위를 개설, 종전에 사용했던 등기기록을 없애는 행위를 폐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변별하는 변별력 정도밖에 안 묻습니다. 자, 분할이라는 걸 해버리면 등기기록을 뭐하고 개설하고 한쪽 등기기록은 부동산 표시 면적 줄이는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합필을 하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쳐진 등기기록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분할을 하든 합필을 하든 면적이 분할을 하면은 뭐가 되고 감소. 합필을 하면 한쪽을 없애서 없앤 땅의 면적을 지금 살아남은 땅에 흡수시키니까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경 등기 하죠. 그거 보세요. 면적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따로 떼어낸 법률용을 뭐라 부른다? 분합 등기라 일컫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알아두실 거. 분합 등기할 때 분필이라는 걸 분할이라는 걸 하게 되면 등기기록 개설을 한다. 합필이라는 걸 하면 등기기록 폐쇄 작업한다. 그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예.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354, 355 뭐 그런 거 안 읽어도 돼. 예. 안 읽으셔도 돼. 그리고 356페이지 가보시면 하나 더 이제 정리할게. 상단에 합필, 합병의 제한에 따른 정리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 정도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지적에서 배웠을 겁니다. 토지대장 합병 등록하려면 제한이 걸리는 사유, 합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합필할 수 없는 경우는 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합필할 수 없는 경우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 등기부가 깨끗 탈 것. 등기부가 깨끗할 것. 자,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자, 5번지 토지가 있고, 5에 1번지 토지가 있으면은, 요게 등기 기록이 있고, 요게 등기 기록이 있으면은 이제 소유자 이름만 그냥 써볼게. 당연히 이제 소유자가 이제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5번지 필지 51번지 필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두 개의 땅을 자 하나의 땅으로 만들면 요거를 요쪽으로 이제 합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쪽 등기 기록이나 5번, 51번지 필지 등기 기록이 지금 깨끗할 것 이렇게 썼죠. 그러면 5번지 필지 등기 기록이나 51번지 필지 등기 기록이 자, 깨끗하지가 않으면 하필 정리를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럼 그걸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쪽이나 이쪽, 예, 가등기가 돼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가압류가 쳐져 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지금 등기부가 다 깨끗하지 않냐. 이걸 예를 들어놓은 거일 뿐이 시험 뭘 할지를 몰라.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지. 아, 땅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등기부가 깨끗한 게 아니야. 그러면 땅 이쪽 5번지 땅이나 51번지 필지 땅에 가등기 쳐져 있거나 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다 깨끗한 상태가 아니니까 하필 정리 안 해주는 거지. 우리 지금 이렇게 배우러 왔잖아요. 제가 깨끗할 것. 그럼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깨끗하지가 이걸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는 말고 자 다시 한번 하필 하려면은 등기부가 뭐에 하필해 준대요? 깨끗해야 하필을 해준대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필 안 해준다는 거잖아.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는 뭐를 시험 문제 낼지는 몰라. 가등기 들어와 있을 때도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니까 하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압류가 걸려서도 하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땅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필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땅 5번지나 51번지 필지 어느 땅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도 깨끗하지가 아니한 상태니까 하필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단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었죠. 이 지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필 정리 안 해준다 했죠. 그럼 반대에서 가면 예라는 것은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아도 하필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밑에 걸 이제 정리하셔야 돼. 하필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예, 왜 이렇게 쓰셔야지. 예, 왜. 자, 예, 왜 쓰셨습니까? 그러면은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아도 하필할 수 있는 경우야. 자, 그러면 이건 언제냐? 첫 번째 이거를 메모하시면 돼.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세입자가 들어온 것도 깨끗하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온 때는 예외래요. 깨끗하지 않아도 하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세입자가 누구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용익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암기해야겠네. 네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하는 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땅주인이 이쪽 5번지 땅이나 51번지 필지 땅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는 땅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니까 채권자에게 담보 잡혀 있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합병정리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창설적 공동 저당. 창설적 공동 저당은 뭐냐면 갑이 5번지, 51번지 필지 땅인데 이쪽 토지에 채권자에게 저당 잡히고 이쪽 토지에 채권자에게 저당 잡히는 걸 그건 저당이라고 하는데 창설적 공동 저당은 뭐냐면은 채권자에게 자, 10억을 요구했더니 이쪽 토지 담보물을 갖고 5번지 필지 담보물을 갖고 10억 빌려달라고 했더니 야 5번지 필지 땅 내놔봐야 그 한 8억 뺏기도 안 되는데 10억을 내가 너한테 빌려주고서 안 빌려줘. 아 그럼 나 그 옆에 땅도 내 땅이니까 51번지 필지 땅을 갖다 같이 담보물로 제공해 10억 빌려줘 보세요 했더니 채권자 이거 금매너라도 한 8억은 떨어질 거고 이것도 한 5억 떨어질 거니까 10억 빌려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10억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하필하고자 하는 5번지와 51번지 필지를 동일한 채권 금액 10억에 동시에 담보물로 제공하는 걸 법률용어로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의라는 토지에 5번 지필지에 대해서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저당 잡혔을 때는 합의할 수 없었는데 합의라는 토지 양토지에 동일한 채권에게 대해서 두 토지를 모두 담보물로 제공할 때는 합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쪽은 절대 암기하면은 안 되고 이쪽을 암기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들어가셔야지만이 시험에 풀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잠깐 쉬죠.